7코스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하시고 계기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잘 꺼졌는지. 그 다음에 출발신호 좌측 깜빡이 켜시고 그리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기어 넣으시고 한 번 더 좌우 안전 확인하세요.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핸들 돌아오면 깜빡이 꺼지죠. 바로 좌회전 할 거니까 좌측 깜빡이 켜시고 멈춰서 중립. 자, 여기 좌회전 들어와도 여기 횡단보도에 사람이 왔다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신호등이 따로 없어요. 보행자 신호등이. 그래서 좌회전 신호만 보고 출발하다가 혹시라도 킥보드나 자전거가 지나가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키워놓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좌행으로 출발. 자, 핸들 좌 주의하시고요. 1차로로 들어갑니다. 화면이 다 비타.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150m 리턴. 자,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자, 비보호 유턴입니다.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시고 유턴 깜빡이. 자, 비보호니까 핸들 미리 다 돌려 놓으십시오. 이거 중립 안 나야 되겠네. 오른쪽 차 안 나오죠? 출발. 자, 3차로 들어가시고.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질러 보세요. 깜빡이 꺼주시고. 자, 여기서 지속도 나올 수 있습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자, 왼쪽으로 질러뱅이 한번 할게요. 좌측 카페 미리 키시고 30m 진행하시고 점선에서 옮깁니다. 이제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질러변경 다 들어오고 나면 깜빡이 꺼주시고. 자, 2종은 1차로로 달려도 되는데 1종 같은 경우는 지정차로 위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험전에 물어보시고 1차로 진행 안됩니다 하면 2차로 가시다가 한 1km 전방에서 왼쪽으로 깜빡이 켜고 옮기십시오. 자, 여기서는 60km 구간이니까 71km로 20m 진행하면 실격되니까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안전거리는 내 속도의 20을 뺀 거리입니다. 지금 50km니까 30m 이상을 띄우셔야 됩니다. 500m 좌회전. 300m 좌회전.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실로 들어왔네요.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고 신호 바뀌었네요. 정지. 멈추면 중립. 깜빡이를 두 번 켜는 이유는 하나는 진로 변경 깜빡이, 하나는 좌회전 깜빡이. 그리고 이 깜빡이를 껐다 킬 때 연속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한 3초 뒤에 키시면 안 됩니다. 연속 동작으로 켜주셔야 깜빡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채전기가 인식을 해가지고 감점 안 줍니다. 자, 기어놓고 출발.
좌우 확인하고, 저렇게 위반한 차들이 있으니까 좌우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자, 1차로로. 여긴 제한속도 50km간입니다. 60km 넘으면 실격되니까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발언지고 진행합니다. 좌우 확인하면서 보행자 없죠. 500m 좌회전 나왔고요. 자, 300m 좌회전.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다시 키시고 좌회전 깜빡이 비보호 좌회전. 앞에 오는 차 없죠. 자, 왼쪽에서 나오는 차 없죠. 핸들 조작 주의하면서 제한속도 여기는 40km입니다 50km 실격됩니다. 속도 주의하십시오. 자, 건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야 확보 안되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출발. 일시정지 의무는 없어요. 단지 보행자 있으면 정지입니다. 300m 전방에서 우회전. 좌우 확인하면서 적색 신호니까 한번 정지해야죠. 일시정지.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왼쪽 안전 확인. 오른쪽 끝으로 들어가고 보행자 없으니까 멈출 필요 없고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자, 깜빡이 들어오면 끄시고. 지속도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오른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가다가 나올 수도 있고. 주의하시고요. 바뀔 때 대시로등이에요. 300m 전방에서 종료 지점. 차를 멈춥니다. 그리고 피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깜빡이 끄시고 시동을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 영상 잘 참고하시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